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배워볼 것은 로직스 5000입니다. 기본 명령어 중에 이동, 논리 관련된 명령어를 배워볼 것입니다. 이동, 마스크 이동, 클리어, 스왑 바이트, 앤드, 오와, 베타족 오와, 낫 이렇게 있고요. 무브, MOV는 소스를 목적지에 복사를 합니다. 소스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명칭은 이동이지만 복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PLC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데이터를 이동시켜 각각의 사용처로 옮길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각각의 생산설비 정보를 넘겨받아서 일부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금일 생산량에 따른 각각의 생산설비들의 스케줄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정수든 실수든 다 이동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특이하게도 반올림이 0.5에서 되는 게 아니라 0.5를 초과해야지 반올림이 표시가 되네요. 이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MVM, 마스크 무브라고 하는데요. 무브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다른 것은 마스크의 1인 부분만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스의 마스크의 1인 부분만을 통과하여 이동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집니다. 이동 부분을 잘 보기 위해 스타일을 바이너리로 설정을 하고 MVM 명령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인 부분만 소스와 값이 같죠. 클리어 CLR은 데스트에 있는 모든 비트를 지우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나 데이터를 관리하기 전에 한 번씩 어드레스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클리어 해줌으로써 잡단 아니면은 기존에 사용했었던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데이터 혼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이고요. 스왑 바이트라고 바이트의 위치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바이트를 8비트를 알파벳 하나로 지정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티저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A, B라고 표현해 보고
더블 인티저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A, B, C, D라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도 모드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게 다르는데 인티저는 두 개밖에 없어서 같고요. 리버스, 워드, 하이, 로우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예제 한번 볼게요. 여기 오더 모드에 따른 4바이트가 리얼 더블 인티저 이거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의 깊게 보시고요. 바이트의 변화를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ASCII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달러 표시하고 두 개의 숫자가 보였죠? 그게 ASCII를 표현해주는 그 코드를 넣어주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옴표, 작은 따옴표 안에 ASCII 문자를 넣으면 ASCII로 인식을 해서 들어갑니다. 인티저인 경우에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드가 리버스든 워드든 하이로우든 간에 앞뒤로만 변경이 되고요. 더블 인티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A, B, C, D로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리버스는 상위 하위가 처음부터 다 바뀌고요. 워드는 상위 2개의 바이트와 하위 2개의 바이트가 위치가 바뀌고 하이로우는 상위 2개의 바이트 간의 위치가 바뀌고 하위 2개의 바이트 간의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논리 명령어를 보기에 앞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논리 회로라고 있습니다. 전기나 제어 전공 하시는 분들은 논리 회로에 대해서 배우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ND는 기호가 이렇고요. A와 B가 둘 다 참일 때 참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OR는 A나 B 중 하나라도 참일 경우에 참이 나오는 것이고 X1은 그러니까 베타적 OR는 둘 중 하나만 참일 때 참이 나오는 것입니다. NOT은 지난 시간에 배운 부호 반전 같은 느낌인데요.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이 나오는 회로입니다. 논리 회로를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나중에 올릴 영상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 명령어 AND는 정식 명칭으로 bitwise AND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비트 연산, AND 연산이라고 해서 bitwise입니다. 각각의 비트를 AND 연산을 시켜서 dest 목적지에 넣는 것인데요. AND 연산은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앞전에 봤던 비교 명령어와 비슷한 개념인데 논리 명령어는 비교 대상이 이진수이기 때문에 0과 1의 비교로 다양한 도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태그 스타일을 바이너리로 할게요. 둘 다 1인 부분만 dest가 1이 되는 게 보이시죠?
놀리면 영어 우아. 우아는 비트와이즈 우아라고도 하고, 각각의 비트를 우아 연산시켜 데스트에 넣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도 목적지가 1이 되는 이런 명령어고요. 엔드와 같게 태그 스타일은 바이너리로 설정을 할게요. 다음은 베타적 오와 XOR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야지만이 테스트에 1이 들어가는 명령어입니다. 웬만한 반도체는 논리명령어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이 0, 1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PLC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제품은 다 이 논리명령어, 그러니까 비트, 바이트, 0, 1 이런 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논리명령어가 주 언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개념을 꼭 알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낫, 비트와이즈 낫은 비트의 참과 거짓을 반대로 해주는 것이죠. 소스에 있는 비트들을 사용하여 비트 단위 낫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값을 목적지에 넣습니다. 연산을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정수에는 부호 반전이 있다면 논리에는 낫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논리 회로가 있는데요. 레더에서는 이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이동과 논리 관련된 명령어를 살펴봤습니다. 기본 명령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자주 쓰는 명령어 몇 개만 추려 기본 명령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기본 명령어가 끝나면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서 예제를 만들어 볼 것이니까 재미가 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GP였고요. 우리 같이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까지 실력을 키워봅시다. 감사합니다.